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처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나라가 천사가 떠남에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고넬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의 확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여러분 참 놀랍게 지희고하를 방문하고 그리고 빈부귀천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 우리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의 황제 카이사라를 위해서 지었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 고넬로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이탈리아라는데 당시에 이단의 로마 정규군을 말합니다. 거기에 로마의 다섯 군대가 있었는데 이 다섯 부대 중에 하나인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이런 그 어떤 지휘와 자기들의 어떤 위치의 삶의 위치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퍼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없는 그리고 또 비록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복음 중에 하나, 그런 교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죠. 이 그리스도교는. 그런데 이 고넬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많았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은 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냐면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나와있는 말씀 속에 그들의 이 고넬로라고 하는 백부장의 신앙생활 태도가 나와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에 문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태도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경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 뒤에 나와 있는 경외하며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존경하는데 이 한 번 딱 존경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말해요. 쭉 그런 마음이 과거로부터 쭉 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대 장관, 그죠?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교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신앙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생활 속에 행했던 건 뭡니까?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백성을 돕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마 여기에 그 디아라는 단어를 쓴 모모 때문에 모모를 통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보면은 백부장은 항상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 속에서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의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일이 생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또한 아주 기쁘게 했을 거라.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했을 거라. 그래서 많이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런 이 말씀 속에 그가 환상 중에서 밝히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다고 하는 단어도 늘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쭉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한테 그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머물러 있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 들어온 것이냐면 과거로부터 쭉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골레놀레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기도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를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의 흐름이 여러분들 우리 만족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네, 두려워 이르네 고넬료야 감동하시오 주목할 때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있는데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여러분이 상달되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여러분 올라갔다는 얘기가 향연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향연이 돼 올라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올라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마음에 가져서 그가 행한 모든 구제활동 섬김의 활동 돌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상달로 다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뾰작하기라는 단어 같은 의미인데 기억되신 바 됐다는 얘기는 한번 어느 날 딱 내가 한번 기억한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늘 그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말은 출애굽기 2장의 말이 1장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기억하다는 말이 뭐냐? 니만 자가 하나님 마음에 늘 갖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신 바 되기를, 기억하신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늘 내 안에, 우리 안에, 나에게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죠? 버리지 않으시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로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그 로마군대 참발이지만 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그죠? 백성을 돌본 일에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에 그가 기억되신 바에, 그래서 그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한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하고 영육과 나오는 강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이 정말 찬양했듯이 새벽부터 우리가 하루 종일, 그죠? 저녁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